근데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제 멈춰지면 그 마음이 멈춰지면 그냥 그대로일 뿐이죠. 그대로 그럴 뿐. 아니, 그대로 그럴 뿐이라는 것도 그대로에 해당되는 것도 없고 그럴 뿐이다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도 없어요. 네, 지금부터 22년 5월 26일 6조 단경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내가 공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곧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이 세계의 허공은 삼라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해, 달, 별, 산, 강, 대지, 초목,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 좋은 것, 천당, 지옥, 큰 바다, 큰산 등이 모두 허공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텅빈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자성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대이니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성 속에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좋음과 나쁨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도 않는다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이를 일러 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도반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또 소리 듣고 하는 이 작용이 전부죠. 도반들이여, 내가 공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곧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공을 말했다 하면 벌써 분별인데, 예, 거기에 집착하면 어긋나는 거죠, 벌써. 공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공에 집착한다 그러면 분별심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음도 마음이라는 것조차 이름이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하긴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조차 분별이죠. 우리 생각으로 만든 이름이죠. 예, 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분별 취사심이죠. 이것은 버리고 다른 것을 얻겠다. 지금 산란한 마음은 버리고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얻겠다. 진리를 얻겠다. 깨닫겠다 하는 자체가 분별심에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깨닫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양면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깨달아야 되지만 깨달으려고 앉아 있는 그것은 또 분별망상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말로는 말이라는 것은 분별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설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냥 이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여기서 지금 그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별심 속에서 분별을 하자니
그 다른 어떤 상태를 원하는 것이지. 그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공에만 집착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무엇에도 집착하면, 그러니까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이 떡하니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분별심에 불과한데, 분별심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뭐 생각이라고도 할수 있죠. 근데 거기에 떨어져서 그 속에서 분별심 속에서 어떻게 해보자 하니, 분별심 속에서 이 분별 속에 있으면 좋고 나쁜 게 있죠. 그러니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원하는 거죠. 불편한 거 버리고 편안한 상태를 원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으니, 전부 다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기공, 뭐 무기공 없다, 없을 무자죠. 없다, 없다는 것에 빠져 있는 거죠. 없다,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이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고요함 속으로. 이 없는 생각에 빠지려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이것은 무기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방편상 하나의 이름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있다는 것에, 있다는 분별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일체가 무엇이 자기냐? 일체, 지금 그냥 이것이 자기죠. 보이는 것이 자기고, 들리는 소리도 자기고, 느껴지는 것도 자기고, 일체가 그냥 그것이 자기죠. 근데 그것을 또 분별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집착이고, 그냥 이것이 자기다 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하는 말 아닙니까? 말. 말이죠? 이거 일체 이것이 나죠.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거는 분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말도 맞지가 않아요. 맞는 말 없고, 틀린 말도 없고. 그 우리가 목마르면 물 먹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럴 뿐이지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죠. 그냥 그럴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할 수가 없죠. 그 어떤 것도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무엇 하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죠. 이렇게 들리는데 소리도 어떻게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있다 없다는 것도 다 분별 망상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이렇다 저렇다, 공부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것도 다 분별 망상. 전도 몽상에서 깨어나는 일이죠, 이거는. 그러면 전도 몽상에서 깨어나면 뭐가 있느냐?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 자체가 분별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럴 뿐이죠. 다음, 도반들이여, 이 세계의 허공은 삼라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반들이여, 이 세계의 허공은. 허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만든 개념이죠. 허공이다. 그냥 여기다 허공이라고 갖다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공이 삼라만상을 품고 있다. 해, 달, 별, 산, 강, 대지, 초목,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 좋은 것, 천당, 지옥, 큰 바다, 큰산 등이 모두 허공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텅빈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지, 이것도 분별 망상에 해당됩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별 망상이죠. 이 일체가 다 분별 망상이니까, 일체가 다. 도반들이여, 자성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대이니,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성 속에 있습니다. 자성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자성.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 또 떠오르죠. 대충이라도. 그렇게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분별심 속에 있는 거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도반드리의 자성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대인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성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뜻을 설명한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 단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지. 개념 설명이 공부하는 거는 아니니까. 공부는 개념, 이해, 분별심,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게 공부지. 왜 빠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 분별 안 한다고 하지 않고 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느냐? 분별은 뭐 저절로 돼요. 돼. 분별을 안 한다 하는 게 뜨겁고 차가운 것을 분별도 못한다는 말로 오해할까 봐 그냥 빠지지 않는다고 말할 뿐입니다. 분별은 저절로 되어지죠. 그냥 저절로 되고. 근데 거기에 빠져서 산다. 우리가 빠져서 살고 있다. 분별에 빠져서 살고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좋음과 나쁨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도 않는다면,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수행이 되는데, 모든 사람의 좋음과 나쁨을 안 보려고 노력한다. 아, 그것도 분별에 빠진 거죠. 좋음과 나쁨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도 않는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 자기가 분별 속에 있지 않으면 저절로 이것뿐 좋음과 나쁨만 모든 사람의 좋음과 나쁨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일체 거기에 물들지 않죠. 물들지 않죠. 그 분별되어지는 것에. 저 분별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할 일도 저절로 생각나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까? 저절로 생각나죠. 그리고 저절로 하죠.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니까, 빠지는 거. 그걸 집착이라 그러죠. 빠진단 말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무슨 심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만 집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만큼 집착해도 그건 집착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좋음과 나쁨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도 않는다며 마음은 학원과 같으니 이를 일러 대라고 한다. 이것도 설명입니다, 다. 그러므로 마하라고 합니다. 마하라는 것도 이름이고요. 크다. 그래서 뭐 마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큰 대자 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이해하는 것, 그건 분별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공부는 분별망상, 공부도 아니고, 그건 분별망상에 빠지는 거고, 개념에, 분별에, 생각에, 아르마리에 빠지는 거죠, 아르마리에. 간단하죠? 분별되어지는 그 분별은 끝이 없죠. 색깔이 7가지다. 말주노초 파남보.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7가지 아니고 70가지로 나눌 수도 있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700가지, 7000가지 뭐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래서 분별로 들어가면은 분별심 으로 들어가면 분별량은 나누는 생각 말입니다. 그 분별심 속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거두어 들이면 하나로 귀결이 되죠. 하나로. 그러면 그 하나조차도 분별이죠. 하나라는 것조차도.
분별이 된 하나라는 것 조차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다라는 것에 떨어져 있어 빠져 있어도 그것도 분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다 뭐 여럿이다 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라는 방편을 쓰는 이유는 그 나뉘어진 분별 나뉘어진 분별이 뭐 끝도 없이 많으니까 그 속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으니까 이 하나라는 것으로 모은 것이지 뭐 하나 님 님이라는 존칭을 쓰면 하나인 님이 되죠. 하나로 모은 것이지 그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뭐 있습니까? 공부하는 분들 중에 뭐 이거 뿐이지 않습니까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것뿐이다라는 것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뿐이구나 했다 하면 그거는 분별망상입니다. 이것뿐이다, 저것뿐이다, 막 입댈 것이 없죠. 입댈 입을 대해서 말을 했다 하면 정해진 법이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아 제가 말을 하자니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죠. 그 말을 하자니 예, 그런 건지 실제로 본인이 거기에 곧그뭐 이것뿐이다라는 그것을 잡고 있는지 예, 그게 그것도 보면 표가 나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뿐이다라는 것에 그런 견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견해가 은연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견해도 있으면. 그것은 정해진 법이 있는 게 되지. 이것뿐이다라는 법이 하나가 정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무유정법이죠.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뭐라고 할수 없죠. 정해진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다면 일체를 다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 다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법이 정해진 딱 이것이 법이다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마음이다, 본심이다, 뭐 불성이다, 근본, 자성이다, 뭐 참나다 얘 해당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 줄 알고 또 찾으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혀 완전히 그 분별 유의법 속에 뭐 유의법 속에서만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유의법함이 있는 법 말입니다. 분별되어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한테는 가까이 이끌어오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그 설명으로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게 이제 그 불타는 집 속에서 놀고 있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거기 집이 불타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불타고 있다 해도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나오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배국어로 나오게 하듯이 그뭐 아무튼 결국은 이 공부는 딴게 아니고 일체가 다 분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했다 하면 분별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오갈 데가 없으시죠? 원래 마음은 오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어디에 오갈 데가 있으려고 뭔가에 딱뭘 하나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 답을 원하는 겁니다. 답. 아, 이런 거구나. 법을 원하죠. 뭔가 하나. 자기가 잡을 만한, 이런 거구나 하고 뭘 잡으려고 하죠. 이런 거구나.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방편상 뭐 그렇게 이끌어드릴 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잡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 잡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딱 분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무엇 하나도 잡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는 것도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 소리가 나면 이 소리 났을 뿐이지.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심 속으로 들어가면 이 소리에 대해서 온갖 말을 다할수 있겠지만, 이 소리 나고 끝입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밥 먹고 끝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말을 하자면, 분별을 하자면, 뭐 이런 밥을 먹었다, 밥이 이랬다 저랬다, 뭐 좋다 나쁘다, 좋은 밥이다 나쁜 밥이다, 뭐그 여러 가지 끝도 없이 분별할 수 있겠지만, 그냥 배가 고파서 먹은 것,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이 무엇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그 우리 분별심은 끊임없이 자꾸 그러고 싶어 하죠. 그러고 싶어 해. 근데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제 멈춰지면, 그 마음이 멈춰지면 그냥 그대로일 뿐이죠. 그대로 그럴 뿐. 그대로 그럴 뿐이라는 것도, 그대로에 해당되는 것도 없고, 그럴 뿐이다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뿐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절대로 떨어져서 안 됩니다.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럴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럴 뿐이다를 잡고 있는 겁니다. 무유정법입니다.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럴 뿐이다라는 분별, 그게 있으면, 그거는 정해진 법이 있는 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럴 뿐이다. 예, 거기에 딱, 그렇지, 이럴 뿐이지. 라든가, 맞아. 현재밖에 없어. 현재를 살아라. 과거와 미래에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라. 이러는데, 현재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현재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똑같죠? 분별에 불과하죠? 시간을 뭐 나눌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란 것조차도 개념 속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하는 말조차도 그냥, 개념이죠, 개념. 그래서 현재를 살아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의존할 게 없고,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개념이죠. 이름이잖아요, 이름. 일체가 다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금강경에서 다 이름이다, 이름이다. 그런데도 자꾸 뭔가를 정리하고, 알고, 가지고 집착하고 분석하고 공부도 뭔가 자꾸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법을 하나 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하나 그리고 가지고 살고 싶어 하죠. 거기에 붙어서 그 법에 붙어서 살고 싶어 하죠. 의존하고 싶죠. 뭘 잡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잡았다 하면 그건 다 어긋난 겁니다. 네,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원심 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이제 질문하실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따로 인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그제 처음으로 밴드에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밴드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좀 댓글도 좀 봤는데, 밴드에 글을 올리기 밴드에 글을 올리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색과 공은 같더라 라는 게 모든 것이 분별을 하든 안 하든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길을 가든 안 가든 무얼 하든지 이 색과 공은 같더라. 깨우치든 깨우치지 않았든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봐서 색과 공이 같았 아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색과 공이 같더라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더라 같더라 하나더라 이공 자체에서 이공 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음이 됐든 소리가 됐든 이 색이 그 자체가 공인데 어떻게 그게 다르겠습니까? 그게 그냥 하나더라. 모든 걸 해도 마음이 일어나든 생겨나든 사라지든 그 자체도 공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공이고, 지금 이 앉아있어서 스님 뵙는 것도 공이고, 이 세상 모든 것, 이 우주 모든 것 자체가 다 공과 색이 같더라, 하나더라. 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부를 하고, 밴드에 그때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렸고, 지금 역시도 어느 거 하나라도 공이 아닌 거 없고, 정말로 하나라도 이렇게 갖고 올수 있는 게 없고, 이 색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님 또 이렇게 지도 받고 싶어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스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또 스님이 무슨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말씀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처음으로 들어보는 첫 번째로 들어보니까 첫 번째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꼭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푹 사가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혼자서 잘못, 뭐랄까, 이게 길을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르면서도 계속 그 엉뚱한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그렇게 혼자서 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말씀들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 당장 뭐 닥친 마음의 경계에서 혼자서 이제 그걸 감당을 다 못해서 힘들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럴 때도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만, 또 공부 한 번씩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씩은 다들 한 번씩은 말씀들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들을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러 그 지금 그 지금은 이제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왜그 어떤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방하착이라고 말씀해 주신 선사가 계시죠? 방하착. 그러면은 저는 들고 있는 게 없는데요 하면은,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라, 그대로 가시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쉬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또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자기가 듣는 것이 또 다르죠.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문답을 듣는 것하고 또 자기가 직접 얘기해서 듣는 것하고 다르니까 한 번씩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색이다, 공이다, 뭐다, 뭐다 하는 거, 이제, 일체, 색이 그냥 그대로 분별 속에서만 살다가, 이게 이대로 색이면서 공이구나, 라고, 이렇게 색이면서 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요런 변화가 올수 있는데, 또 그러고 나면 그것이 또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자기가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상태가 또 점검이 되니까. 말씀 잘 하셨고요. 다시 또 그것도 또 하나의 분별이 될수 있으니, 그것도 쉬어야 된다. 그렇게.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진불법우님, 네, 스님. 네, 스님. 네, 진불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스님 법회에 참석한 지는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에는 이제 매일, 이제 절에 매일 갔었는데, 스님 법문을 이제 법회에 참석하고부터는 집에서 법문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법문을 듣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또 아르마리로 계속 제가 그렇게 듣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스님한테 인사도 올리고 제가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법문에
입만 띠만 어긋난다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것뿐이다 하고, 그럴 뿐, 뭐, 생각날 뿐, 이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면은, 이제 안 되겠네요. 그래. 그것도 분별심이죠. 예. 네. 이제 습관, 제가 또 이게 또 들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예. 잡은 거잖아요.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법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리고 이제 친정 아버지가 현충원에 이제 계시는데요. 이제 해마다 이제 참배를 하러 가는데, 그때 하고 또 제사 때라든지 이때 또 어떻게 한 마음을 내드리면 좋을까? 그 스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부부님, 어떻게 한 마음을 내어 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하는 거는, 저와 같이 한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뭐, 전에 같으면 뭐, 많이 드시고, 극락왕생하소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계신 자리가 극락왕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해서 스님께 이제, 한번 질문 올립니다. 자기가 깨달으면 온 세상이 깨달은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게 좋으냐? 마음에 어떤 일도 마음에 아무 일 없는 이만 못하다라고 했죠.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마음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만 못하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일체 모든 조상님께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제대로 공부해 가는 것이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온 조상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온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공부는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지금 좀 좋은 마음을 내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끝이 없습니다. 달기 먼저냐, 잘 달걀이 먼저냐. 어찌됐든, 그 천년 동안 깜깜했던 동굴에도 빛이 들면 지금 밝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분별심 속에서 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조상도 있고, 우주도 있고, 다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내 분별심 속의 일이고, 자기 분별심 속의 일이니,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무명 속의 일이다, 이거죠. 무명 속에, 어두움 속에서. 지금 자기가 밝아지면, 지금 이 순간 밝아지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러니, 그래도 지금 당장 빛이 들 수는 없으니, 내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계속 어둠 속에서 못 나갑니다. 어둠 속에 나갈 수가 없고,
언제 밝아질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자기가 밝아지는 것이 모든 조상과 모든 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최고의 일이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래서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내가 아직까지는 그한 바늘도 못 꿰매니까 그 바늘 허리에라도 실을 묶어서 한 바늘이라도 빨리 꿰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급하면 급할수록 집중해서 바늘 구멍에, 바늘 귀에 실을 넣어야 되죠. 집중해서, 그죠? 그래서 네. 급하면 언제나 지금 밝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분별해서 벗어나는 게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래, 그리고 나는 지금 못 벗어나겠는데 하면은 오로지 지금 분별해서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모든 조상님들을 위한 길입니다.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어쨌든 열과 성을 다해서 온 관심으로 공부해서 자기가 벗어나면은 전체가 벗어납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깨달으면 뭐그뭐 칠대가 벗어난다. 칠대 뭐 조상이 벗어난다고 하든가 칠대 후손이 벗어난다고 하든가. 뭐 그것도 사람이 만든 말인데 거기서 말하는 칠이라는 것은 꼭뭐 부모, 뭐 조부모 이렇게 해서 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벗어나면 일체가 다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벗어나면 조상이다 뭐다 그런 분별에 빠져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상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겁낼 일도 아니고 뭔가 그래도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마음을 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 속에서 그분이 있고 자기가 있고 그렇게 한 것이 자기 분별심,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거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따로 있고 조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암 속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좋게 해드릴 거는 뭐 없을까요? 아니,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착각 벗어나면 되는데, 나는 착각은 계속 착각 속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을까요? 하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돼.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 예.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거는, 그러면 예.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양다리가 뭐냐면 오로지 모든 것은 내한 생각에 달려있고 내가 한 생각 속으면 내가 한 생각 분별에 속으면 일체가 나타나고 일체가 존재하는 게 돼버리고 내가 분별에 속지 않으면 아무것도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전부 자기 한 생각 속, 한 생각을 잘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는 게 아니고, 한 생각이라는 것은 분별의 한 생각, 분별에 떨어지면, 온 우주가 생겨나고,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이잖아요.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멸하니 온갖 법이 멸한다. 자기가 분별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온갖 것이 다 생겨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집착해서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전체를 위해서도, 유일하게 모두를 위할 수 있는 가장 위한 일이고, 제가 재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부도 좋지만,
뭐, 이렇게 뭐, 옆 가족이 공부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니까, 공부를 못한다, 여건상. 그런 분들 가끔 계시던데, 자기가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방법이 나오거든, 길이 나오거든요. 어떻게든, 할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을 위한답시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꼭 하고자 하면, 뭐, 어떻게든 안 하겠습니까? 본인이 꼭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분별에 속으면은, 각가지 일의 해결 방법이 복잡해지고, 분별에 속지 않으면, 그냥 해결한다 할 것도 없다. 자기가 분별에 속지 않으면, 문제다, 해결이다 할 것조차 없어져 버리죠. 네, 그래서 예. 오로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제자리에 있는 게밖에 없네요. 제자리에 있는다 하는 것도 워낙 마음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제자리에 있는다 하지만 그뭐 이건 이제 어쨌든 제자리에 있는다도 쉬고 뭐가 있다 하면 쉬어야 됩니다. 뭐가 있다면 그건 잡은 거니까. 네. 그렇다고 또 그럼 이거는 쉬고 그 생각은 쉬고 뭐 그냥 산란심 속에서 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다 놓아버리는 건잘안 되죠. 뭐 자꾸 뭔가는 법에 해당되는 뭔가는 자기가 잡게 되죠. 강을 건너갈 때 뗏목이 필요하듯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죠. 법이라는 뗏목이. 그런데 그것도 뗏목이 답이 아니라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무언가라는 것을 무엇든 자기든 무엇든 잡았다 싶으면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아찾 그럽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요. 제가 올 연말까지 뭘한 가지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안 하면 지가 한다, 이래 하는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예, 저걸 하는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올라오면은 부처도 죽이고, 뭐 부모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하는데, 그러면 원래 말까지를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올라오면은 또 이렇게,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가 하는가요? 아니, 지금도 말을 할 필요가 있으니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할일 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예. 예, 그 아니다. 둘이 아닌데. 이제 그래서 조금 헷갈리. 헷갈린다 하는 것은 그거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헷갈린다 하는 마음도. 그것이 쉬어버리면 헷갈릴 게 없을 겁니다. 이게 머리 속에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이해하고
그러고 있는 이제 분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쉬어버리면 예. 아마 마음에 아무 일도 없어지고 뭐할 것은 한번 보십시오. 할 것은 다할 겁니다. 예. 아유, 예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뭐 둘이 아니다 하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그런 거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예. 그거 복잡하게 그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 예. 그거 알아서 그 이제 분별해서 자기가 뭐가 좀 안심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분별해서 그 생각 속에서 안심하는 것은 또 변합니다. 진정한 안심이 아니거든요. 예,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보련법우님. 안녕하세요, 스님. 제가 이제 스님 법문도 제가 스님 법문도 많이 듣고 인터넷을 보다 보면 또 이제 다른 이제 뭐 마음 공부하시는 어떤 유튜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스님 거 보다가 또 이제 그분의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게또 와닿아서 한번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못 알아들었던 말들이 알아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신기하다. 예전에는 못 알아들었던 말들이 알아지니까 신기하다. 저게 저 뜻이었구나. 죽비를 칠 때, 예를 들면 죽비를 칠 때,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 아르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아, 예전에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지금은, 제 나름, 아, 그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아까 스님 법문에, 뭘할 때, 뭘 들었고 나서도, 뭐, 공부를 할 때, 아, 이것뿐이구나.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도 아까 스님 법문 들으면서 들었고. 그런데, 제가 근데 그런 거할때 신기하긴 해요, 스님. 그런 신기하다는 게 말들을 뭐가 신기하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게 못 신기하다고요? 알았던 말들을 알아들으니까 신기하고, 스님 말씀처럼 그런 분별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막 말들을 섞기도 해요. 아, 이것이 뜻이었구나. 라는 말이 막 젖고. 근데 스님, 제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제 느낌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고, 좋다라기보다 내가 알아듣는 제가 신기하긴 한데, 또 며칠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또 헷갈리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게. 그때는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아. 네. 그때 당시에만 잠깐 그렇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니에요, 스님. 근데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음은 들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별하지 않아진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스님 말씀 많이 듣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머리로, 아르마리로 알아지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그게 아르마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 그래,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나면 확실히 끄달려 가는 거는 덜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분별은 누구나, 그 말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별은 누구나 하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지만 그 분별에 따라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이제 계속 제가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생각이 들면
실생활에 그때는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붐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이는 뭐 붐대를 따라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되 붐대를 따라가진 않는 느낌?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듯 듣고 생각을 아니면 마음을 다 놓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으려고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또 들리는 말이 알아차려지면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실생활에서는 근데 붐비를 따라가지 않는 습관은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갈 지금까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 쉬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스님, 알아들으면서도 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느낌일까 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알아들으면서도 그게 쉬워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거 알아듣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또 그런 과정도 또 지나갑니다. 네. 근데 또 지금은 뭐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입을 떼셨으니 지금 그 마음 쉬십시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뭐 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뭐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그분별시라는 것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스님한테 말씀드려봤자 뭐 답은 내가 더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하고 그건 이제 또그 머리 쓰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그래도 그렇게 문답을 하는가 하고 나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스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는가 하고 분명히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정리해 보부님. 음소거 상태입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동안 좀 좋았던 일하고 또 거기에 그 일에서 또 분별에 또 빠져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좋았던 일은 좀 진급도 하고 또 공로상까지 또 받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어쨌든 다 좋은 일이고 또 출장까지 또 돼서 또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막 그게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갑자기 막그 일로 인해서 또 갑자기 분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받았으면 또더 잘해야 되지 않나? 하나하나 일들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이제 스님을 찾게 되고 이제 법문을 듣게 되고 막 이제 막 헤매이더라고요. 법문을 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저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 하고 이거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길진 않았어요. 또 하루 되고 또 이제 우리 밴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만이 자기와 남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 얘기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일단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하게 가장 모두를 위한 길이고, 가장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것이 왜 그것이 의존이겠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하면 가져다 쓰면 되지, 뭐. 이게 의존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치 않을 때가 되면 저절로 생각이 안날 겁니다. 필요하니까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스님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는 쓰고, 정말 필요가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도 안들 테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것에 걸리실 필요는 없고, 그 생활 속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또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느낌에 빠져드는 습관이 우리는 매우 강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뭐, 몇년 만에 몇년 공부했다고 뭐 거기에 안 속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법문이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전보다 마음이 좀 분별에 덜 걸려들고 좀 살만해지고 하니까, 아, 나 이제 공부가 좀 되었구나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큰 바위 하나 치웠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큰 바위도 널려 있고, 자갈도 널려 있고, 모래도 널려 있고, 그러니까, 전에보다 조금 살만하다 해서 또, 탱자, 탱자,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게 우리 중생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달라요. 갈 때는 급한데 올 때는 살만하죠. 또 뭐, 분별망상에 또 떨어지죠. 그러기가 누구나가다. 누구나가 다 그러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순경계에서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순경계에 있으면서는 내가 공부 좀 조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분별망상에 떨어진 거고, 순경계에 속은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생활 가운데서 또 뭔가 덜컥 집착이 돼서 걸려서 또, 괴롭고, 그렇죠? 또 괴로운 일이, 한동안 괴로운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것도 아니죠. 언제나 역경계에서든 순경계에서든, 공부가 한결같이, 공부가라는 게 뭡니까? 그 분별에 속지 않는 게 공부죠. 그것이 평소에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에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도 오고 좋은 결과 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 공부에 있어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따로 없고 다
다 그게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 그래서 여여할 수 있어야 된다. 여여할 수. 그래서 여여라고 하죠. 여여하다. 여여하다는 것은 뭐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 속지 않는 거죠.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 일체가 분별심 아닙니까? 일체의 분별심이 자기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좋은 분별심, 나쁜 분별심. 다이 그림이 유혹하죠.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하죠. 뭐 이건 제가 뭐 그냥 하는 말이고, 그래, 속지 않을 수 있으려면 꾸준히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만성 법우님. 예수님, 최근에 제가 결혼을 생각한 친구가 있는데, 가볍게 예전에 좀 머리에서 좀 거슬리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중 하나는 예전에 제가 믿고 따르던 좀 유명한 스님인데, 좀큰 스님 중한 분인데, 그 스님이 저를 볼 때마다, 또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을 때도, 너는 결혼을 늦게 해라. 아직은 좀 늦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이게 좀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 쓰이는 것도 좀 싫고, 두 번째로는 또 그게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봐, 약간 그런 게좀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결혼을 늦게 할까요? 그겁니까? 아니면은 그 스님의 말씀에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겁니까? 사실 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마음에서는 아 이게 내가 지금 이거에 걸려서 마음이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유의미할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귀담아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싶은데. 우리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유의법,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한테는 지혜로운 말도 많죠. 옛 어른들의 말씀, 뭐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죠. 이제 어른들은 젊은 분들보다 더 세상을 살면서 좀더 지혜가 생긴 분들이다고 볼 때에, 물론 어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저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법우님이 그 결혼을 늦게 하고 빨리 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의 차원에서, 일단 그 스님이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큰 스님이다 또 자기 분별의 일입니다. 자기 분별 속의 일, 큰 스님이다. 정말 자기가 공부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 임재 선사의 말씀처럼 부처도 조사도 부모도 그게 그 분별심, 그 분별이 일어나면 그것도 놓아버려라 했는데, 그렇지만 큰 스님은 놓을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공부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부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부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내가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구나, 큰 스님이라는 그 이름에 딱 걸려버리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공부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한 바늘 꿰매고 싶지만 급할수록 집중해서 바늘 귀에 실을 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분들은 생활에서 그막그그나그 이런 뭐 뭐예요 생기는 경계들 속에서도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됩니다. 오로지 공부하는 마음일 때에 그게 바로 집중해서 바늘 귀에 실을 집어넣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경계가 있어도 오로지 이거는 풀고 보자. 이 경계를 풀고 보자 해서는 경계도 공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서 오로지 공부만 할 때에 그때 이게 현실이면서 공부였구나. 이것이 유일한 최고의 해결 방법이었구나. 이 공부하는 게 경계 해결조차도 그거를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공부입니다. 집중해서 그냥 공부하는 거. 법만이 법이 자기를 살리고 법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좀더 이따가 해결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하면 지금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 스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스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자기가 그 압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를 하면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실제로 해봐야 압니다.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오로지 공부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봐야 자기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경계에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이게 공부였구나.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모든 경계를 해결하는구나. 이 공부가. 라는 것을 얽힌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속에서 경계는 어떻게 머리 써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경계에서도 공부로 들어갈 수 있는 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공부로서 풀어진다 하는 것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그 다음에 또 일이 생기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머리를 써서 좋은 방법으로 일은 해결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진도가 잘안 나가요. 그리고 일 해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일 해결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뭐 머리 쓰면 우리가 일이 더잘 해결될 것 같죠. 공부보다. 근데 그거 안 그렇거든요. 패기 있게 공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덕 법우님. 저는 법을 공부를 하기 전에는 옛날에 좀 과거를 많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입을 조금만 더 떼서 약간 더 거리를 두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좀 울려 가지고요. 네. 옛날에는 공부를 하기 전에는 좀 과거를 생각하면서 좀 후회하는 것도 많고 이런 일들로 많이 힘들었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스님이
과거도 없다고 하고 뭐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연스럽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딸을 만났는데 딸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옛날에 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좀 둘이서 태격태격 하다가 그래서 한번 보내놓고 생각하니까는 아, 오래 살 사람이 좀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모든 게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막 문자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 뭐 자존심도 조금 상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자꾸 지난 날이 소환돼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또 좀 괴로움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뭐 이때까지 뭐 싸워온 게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조금 험한 그 마음 같은 뭐다아 내가 여기서 편했는데 이거 자유로웠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아 이것도 생각이고 뭐내 생각이고 그렇다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그 자리에 생각이라는 그게 확연하게 저에게 안 오고 그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상태가 지금 계속돼 있어가지고 스님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분별법에서 봤을 때는 분별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줬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상대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엄청 했습니다. 수습하고 지나가면 되지. 하고 나니까 자존심도 조금 상하고, 약도 얻어먹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거 보십시오. 그거 약도 오르고 마음도 상하고 그거 그거 수습하고 뭐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좀 자유롭고 편안했는데 뭐냐, 그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럼 그 우리 딸을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또 그때마다 그 생각을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게 좋은 일 제가, 생겼네요. 제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걸 몽창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엄청 한동안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평생 안 일어나고 계속 마음이 편했으면 자기의 공부 상태를 그러니까 점검이 안될 건데 그런 일이 자기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 편안한 것이 무너진 게 아니고, 내현 상태를 바로 볼수 있게 되어서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기회 아니에요, 기회? 우리가 기회가 없으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게 최고 아닌가요? 기회가 있으면은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회가 없으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여 나한테 많이 많이 와라. 기회가 있어야 할수 있지. 그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좋은 의미로 기회이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내가 공부가 요 정도 됐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잘못하는 거지. 그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공부가 그 정도 됐는가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 뻔했구나. 반갑지 않나요? 그런 일이. 지금 자꾸만 이제 또
그 경계선이 또 뭐, 없다, 뭐, 과거도 없고, 저기, 그것도 없다는 게, 그게 무너져가지고, 자꾸만 또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게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시면서도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을 수 있다. 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부는 습이 조복되는 과정이다. 습이 옅어지는 과정이다. 근데 습은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뻔히 알아도 습은 저절로 쑥 나오잖아요. 이 습이 조복되어져 가려면 그거는 그건 이 자체에서 그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게 습인데 그게 이제 공부 그게 조복되는 게 공부인데 뭐 머리로 그좀안 속는다고 그거 공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습이 조복되어 가는 거다. 습이 이 앞도 뒤도 없는 뭐라고 할수 없는 그냥 이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공부가 시작이다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시작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공부 이제 시작이다. 근데 안 들리는가 봐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데도 자기 속에서는 나 이제 공부 좀 해서 아마 법우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좀 공부 좀 이제 좀 하고 있어. 공부 좀 됐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의 말 귀에 안 들어오죠. 자기 판단 믿죠. 자기 판단 틀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이제. 뭐가 공부가 되기는 됐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지금 시작이고, 그래서 언제나 지금 시작이다. 물론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가 좀 됐다는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기회가 없으면 소를 잃고 나면은 외양간 고쳐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 잃어버리기 전에 알았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건 기회가 있다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최고.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면 되니까. 이제 공부할 수조차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부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공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 어쩌겠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죠? 할수 있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기회인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기회가, 와줘서. 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원범 법우님. 스님, 감사합니다. 딱히 들을 뭐 그냥 저도 손들어 봤습니다. 손들어 봤는데 요즘 또 계속 스님 그 은근복회를 하면서 스님 말씀대로 모든 게 생각이라는 걸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아까 또 어떤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뭐 저기 큰 스님이 어떤 이야기 하셨다가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가끔씩 꿈을 꾸는데 좀 악몽 같은 걸 자주 꿉니다. 근데 이제 악몽. 자주 꾸는데 악몽 같은 꿈 적이 많은데요. 근데 요즘 같으면 사실은 크게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않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 맞아 악몽을 꾸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그 스님 말씀대로 생각이 다뭐 있다 없다 뭐 그런 걸 생각하고 그냥 실제로 증명하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자꾸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진짜 좀 스님 말씀대로 분별
나의 의식 속에서 다 있는 것 같은 느낌 들면은 좀, 예,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 아무튼, 뭐, 예, 선생님 법문도 계속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생각에 분별이 빠질 것 같으면, 선생님, 그, 택하시듯이 저도 책상을 자꾸 손을 두드리면 소리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금강선 법우님. 스님, 저는 이제 그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제가 해외 법문 때 저거 해외 법회 할때 제가 이제 스님께 솔직히 이제 공부도 좀 됐다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도 좀 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막 했는데 스님께서 그게 법이 아니다 이러는 순간 제가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 잘하고 있다고 스님께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법회 끝났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스님이 이제 그게 법은 아니다. 이제 이제 법회 끝나고 이제 제가 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그 자랑하고 싶었는데 스님께서 법도 아니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고 나니까,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 이 생각 느낌, 이거 다내 망상이다. 억울함이 사실적으로 있었으면, 그 아침에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았겠다. 그러면 이게 억울함 이것도 내 관념 속의 일이다. 그게 좋은 느낌, 뭐 좋은 생각 느낌 이게 다 망상이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죽비를 한번 딱 맞고 또 정신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진짜 또좀 한다고 나댔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아침에 설거지 하려고 설거지 통을 딱 보는 순간 설거지가 맞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다 이러고 딱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관념 속의 일이더라고요. 많다 적다도 없는데 내가 그냥 이 관념 속에서 설거지 맞네. 그럼 많다는 이거는 있는 건가? 많다 적다 내 개념 속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많다 이런 생각을 딱 그걸 잡아버리면 아우 이거 힘들어 또 세척기에 넣을까 막 이런 생각이 딱들 건데 그러면 이게 진짜 많다 적다도 이내 관념 속의 일이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어쨌든, 이제 제가 스님 죽비를 자주 쳐져 있어. 제가 그런 말 하고 있다는 그 실감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항상 공부를 그렇게 조금 억울할 때 공부가 되더라고요. 항상. 스님한테 죽비 맞을 때또 옆에 우리 남편한테 죽비 맞을 때. 우리 저는 이제 그 공부 스승은 우리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하고 있어도 그 이제 공부를 일득뿐만 진짜 한 발짝도 못 나갔고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또 그러다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죽비를 스님 저한테 어쨌든 죽비를 자주 있잖아요. 정신이 보증나게 좀 쳐주세요. 망상에서 확 깨어나갖고 공부가 좀, 예, 확연해질 때까지 어쨌든 스님께 예, 죽비를 맞아야 깨어난다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네. 네. 뭐, 하루아침에
두드려 맞는다고 한 살짜리 애가 금방 10살이 되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필요할 때는 그렇게 또 치기도 하고 그래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허공버부님. 이틀 전에 네.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걱정되는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그게 마음에 묵직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부쩍 정신을 차리기를 아 맞아 이거 생각이지. 이런 생각인지도 모르고 막 고민을 막 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뭐야 아들하고 통화하고 뭐 그 걱정되는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듣고 할 때 그거는 사실이고 또 통화를 딱 끊어버리면 통화를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아들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의 고민스러운 그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는 생각에 속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화할 때는 사실이고 또 통화를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아들 생각을 한다든지 아들의 그 걱정스러운 고민을 생각하면 그거는 생각입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은 생각이고 그렇습니까?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통화를 딱 끊고 계속 거기 이제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공부를 뭐 조금 3년 가까이나 뭐 했으니까 그래 이거 생각이지. 내가 지금 생각을 진짜라고 알고 있네. 그러면서 푸득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아드님하고 통화한 거 그것은 뭐 진짜이고 지금 그것만 생각입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 이제 지금은 뭐 통화한 지 이틀이나 지나고 했으니까 확실히 생각인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또 통화를 하면 아들하고 통화할 수 있고 또 뭐 걱정스러운 대화를 또 오고 이렇게 걱정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럼 또 그것이 또 진실로 사실로 다가오잖아요. 네. 그 조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리고 통화를 딱 끊으면 그것이 생각 속으로 속하나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 통화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 통화도 생각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서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와 같이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화를 하니까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들 목소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들 목소리? 자기 의식이 없다면 아들 목소리가 존재합니까? 아, 의식이 없다면 네. 그 분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의식이 없으면 아들이다, 아들 목소리다 그런 것도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아들이고 아들 목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알미지 않습니까? 의식. 네. 내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존재로. 답변을 또 이렇게 답을 드렸으니까 대답을 또 네. 이렇게 대답을 드렸으니까 네.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좀 혼란스럽고 좀 어렵습니다. 머리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그거는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현실 속에서 자기 분별 의식이 없다면 잠이 마음이 없다면 이거면 마음이 없 자기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존재합니까? 분별 그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다음 조보보님. 네, 스님. 네. 네, 안녕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또 아들 문제인데요. 네. 아들하고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이제 그.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또 이렇게 뭔가 나한테 돈을 또 요구할까 싶어서 겁을 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약간 사과를 하는 것도 같고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이 다 잊어 엄마 옛날 거 다 잊어. 그렇게, 그래.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니까 이게 전번에 스님께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 없어. 그런데도, 계속 이 옛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는 사는 것 같아요. 며느리하고는 저는 죽는다 그래서 저는 겁박을 했기 때문에 또 며느리하고 이혼한다 그래서 그때는 같이 안 살고 떠돌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하고는 관계가 잘 된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이 그 아들이 저기 아들을 찾으러 경찰이 사기죄로 누가 고소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할 수 없느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 저기 어떻게 하든 사기를 저기를 해서 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며느리가 공무원인데 거기 와서 난리를 쳐서 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그걸 갚아줬대요. 그리고 다시 살기로 그렇게 해서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도 계속, 돈을 저한테 이렇게 뭔가, 엄마, 막 이렇게 하면 가슴이 철렁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나한테 그냥 자식인데도 사기를 치려고 하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자식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데도 이렇게
인생을 계속 태어나지 않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민영이 나와가지고 자식을 의심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근데 무슨 문제 때문에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의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아들이 속이는 것 같아서 제가 발뺌을 빼려고 그러니까 자꾸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안 되겠다. 얘하고 이걸로 하면 또 나빠지겠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제가 아무도 없어요. 식구가 말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누구한테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이렇게 슬슬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무슨 캐피탈에 제 이렇게 뭘 하게 됐어요. 이렇게 캐피탈에 했는데 운전면허증 앞뒤를 이렇게 복사하라고 그러는데 얘가 또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에 드는 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엄마가 근데 아까 저기 통화를 하다가 좋지 않게 통화를 끝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왜 내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하는 게 전에보다 나 근데도 사실은 전에는 뭐 펄펄 뛰고 펄펄 뛰는 게 열이었다면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자제를 좀 하는 게 가라앉는 게 스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런 걸 떠올리니까 조금 가라앉는 게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면 엄마는 옛날하고 똑같아. 옛날에도 뭐 했잖아. 근데 사실 옛날에 아이들을 굉장히 그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남편 시집이 다 친정이 다 속상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약하니까 남편도 그렇고 혼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한테 다 그렇게 분풀이를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인형 가보라고 제가 가보를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도 지금 이제 아들이 둘이 큰 애는 저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7년, 10년 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3년 살다가 싸우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작은 애하고 십몇 년 만에 만났다고 장가 간다고 하면서 차 산다고 해서 뜯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지금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저번에 그거를 잡고 건강경고를 잡고 계속 내가 그거하고 잡고 스님 보면 그래서 가라앉는 것 같은데 또 건드립니까? 왜 이렇게 이게 이거를 제대로 지혜롭게 못하고 아들한테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이러나 답답해가지고 또 손을 들었습니다.
공부 시간에 꾸준히 참여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일을 다니니까 나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일 안 하실 때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에는 참여를 네.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계속 스님 법문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그 자기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네? 어림도 없더라고요.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인대로 결과가 오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죠. 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오는 거겠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는데 자기가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이런저런 마음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전부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로운 거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는 그래서 그렇고 마음에 아무것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야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정에 이끌리거나 집착에 끌려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겠죠. 자기는 계속 괴롭고. 저는 자꾸 이렇게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자꾸 괘씸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놓고 이놈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엄마는 엄마는 이러면서 아, 그 며느리한테 당한 생각으로 하면 며느리한테 그 당하면서도 제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엄마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들으니까 그 지나간 일 기억 속에서 내가 뒤집어 썼다는 생각도 그거 가지고 있었어도 법원님한테 손해입니다. 또 뭐 아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고 있다 저렇다 뭐 그 전부 다 그 생각 속에 있으면은 본인은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당했다거나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거기서 나는 이렇게 했다 아들은 이렇게 했다 며느리는 이렇게 했다 그 생각 속에 있어서는 해결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자기가 없다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야 바로 보이고 바로 들리고 바로 판단하고 하지. 그 온갖 자기 속에서 자기라는 게 자기 분별심이잖아요. 그 속에서 있는데 뭐 무엇이 편안하고 뭐 어떻게 정돈이 되겠습니까? 같이 식사를 조금 좀 이렇게 저번에 그렇게 정이 확 이게 떨어지고 아 그러면 내가 죽어도 쟤한테 연락을 안 내가 죽어도 잠깐만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그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죽겠어요 지금 아주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거니까 자기라는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뭐 억울하다, 뒤집어 썼다, 뭐 어떻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전부 자기 생각 속에 이르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그래야 말끔해지고, 그래야 뭔가 정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서죠. 안 그러면 맨날 그러고 살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자기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는데 아무런 상이 없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하물며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당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었다. 상이 없었다는 건 아무 생각, 분별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살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그 분별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그래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판단하고 살죠. 이 말씀이 지금은 못안 알아들리시더라도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관심 있게 새로 들어보십시오. 지금 법우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네. 관심 있게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스님이 뭐라고 했나 그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번에 제가 손 들었을 때는 차분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손 들어서 스님 목소리 듣는 순간에 울음이 확 나와가지고, 말이 막 웃겨서 나왔어요. 그 혼자 아무데도 얘기할 데도 없고 하니 속에 꽉차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예, 뭐그 나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예,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죠. 몽땅 다 버려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거, 그 마음 몽땅 다 없어야 몽땅 그건 뭡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분별심을 버리는 거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억울한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그렇지. 그래야 이제 제대로 보이죠.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맑아야 제대로 보이지. 잔뜩 때가 끼어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제대로 판단하고 살려면 맑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먼저죠. 그런데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맞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해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차분하게 판단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일단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아무것도 없죠. 당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내가 한거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냥 완전히 얽힌 실타래 아닙니까? 얽힌 실타래 같은 마음 속에서 무슨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 것들 자기가 다 버리세요. 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하지 말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자기조차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생각이 들고 뭐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골치 아프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자기가 다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한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머리 쓰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할까 머리 쓰지 않아도 배고프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가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어떻게 머리 쓰지 않아도 그죠? 그렇게 이거 참 스님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스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적용을 하면서
법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해도 이게 어느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팍 터져가지고 제 정말 나라는 거를 그게 상이 확 폭발하듯이 그거야 그렇겠죠 물론, 그거야 네, 그렇겠지만 그렇지, 네. 그런 과정이 또 지나가면서 이제 공부가 또 네. 공부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폭발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런 거 그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원님은. 네. 그러니까 그 폭발해서 나왔는 거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지금 잡는 거 더. 제가 원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고 정말 궁극적으로 선생님 말씀에 죽는다 생각하고 그거를 딱 생각하면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그냥 또 무슨 아주 그냥 마잔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더 큰 게 오더라고요. 마장이라는 말은 그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죠. 마장이라는 말. 네. 뭐 지옥 뭐 진짜 뭐 사탄 교회에서는 사탄이라고 사탄 마귀라고. 좋아요. 그러면 사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탄도 제 하나님이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일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닌가요? 그죠? 그럼 사탄도 누가 만드셨어요? 응?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저건 사탄이야, 이건 뭐 천사야 하는 거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죠? 근데 왜 그거를 굳이 마장이다, 뭐 사탄이다 그렇게 보면 자기만 괴롭죠. 자기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러니 마장이다, 사탄이다 그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 법문을 평소에 틈 나는 대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듣던 그게 이게 쑥쑥 들어오면서 아, 이 얘기는 이거로 연결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마장이나 마귀, 사탄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는 공부 시간에 마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네, 맞아요. 네. 불이법으로 말씀해서 마장은 마장이 아니에요. 마장은 우리가 마장인 줄 알고 있지만 그건 마장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린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힘든 일이 많죠. 걸음마를 배우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걸음마 할 줄 모르는 아기가 넘어지면은 그게 마장입니까? 그 아기한테 넘어지는 게 마장인가요? 안 넘어지면은 넘어져야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그거를 마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마장이 될 수 있죠. 넘어진 거는. 그죠? 그리고 안 넘어지고 싶겠죠. 그래서 안 넘어지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겠죠. 안 넘어지고 걸음마 배울 수 있나요? 넘어지면서 안 넘어지는 노하우가 생기고 다리 힘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 넘어지는 거는 마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장이라는 거는 원래 없어요. 일체가 다 자기를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스님 요거 제가 저 하나 더 여쭤볼 게 저번에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기 그 삼아서 수행 그거 뭐라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뭘 삼아서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스님께서 삼아서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 아들이 또 나를 공격하니 이걸 삼부터 공부를 내가 게을리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또 버티는데 그거 좀 그렇게 다시. 생각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놔버리십시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으니 옳고 그런 것도 있고 좋고 나쁜 일도 있고 마장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있으니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마음에 걸릴 것이 없고 그래야 그 사이에서 딱 마음이 말끔해지고 뭐랄까 정리가 된달까 딱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살 수 있어집니다.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뭐 좋은 판단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이 말이 어렵겠지만 이 말을 숙제로 삼아서 저게 스님이 저 얘기가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네. 잘 참고해 보세요. 맞아요. 어떻게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 마장 없습니다. 마장. 그 자기가 걸을 줄 모르는데 걸으려면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누구나가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우죠. 그러는 것에 불과해요. 마장이라고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마장을 없앤다고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이 마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 네, 마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좀 뭐 수행을 좀 한다는 분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뭐 도가 한치면 한치가 가면 마장은 두치가 간다는 소리를 도고 마성이다 이거죠. 네,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성하다 이거죠. 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속을 때 마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속으면 그게 마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에 속을 때 마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니 당연히 마장처럼 느껴지겠죠. 응?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 속은 거죠.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장을 없앤다. 뭐 마장을 뭐 없애기 위해 기도하고 아무튼 뭐 그 많이들 그러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 많이 들었어요. 뭐 비는 거잖아요. 뭐 빈다고 하지 않더라도 마장을 없앤다? 그러면 마장이라는 색이 공인데 왜 그걸 없애야 돼요? 왜 색을 없애야 돼요? 색이 공인데. 그래서 색이 공인이라는 것에 눈을 뜨면 그건 그거하고 똑같죠. 밤에 보니 뱀이더라. 밝은 데서 보니 새끼줄이더라. 근데 밤에 보고 깜깜한 데서 보고 뱀인 줄 알고 그 뱀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밝은 데서 보면 새끼줄인데 그럼 눈 뜨고 밝은 데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장인 줄 알았는데 밝은 데서 보니 마장이 아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마장인 줄 알았는데 밝은 데서 보니 아 내가 꼼꼼한 데서 잘못 봐서 마장처럼 보였는데 이 마장이 아니었네. 실제로는 마장이 아닌데 꼼꼼한 데서 어두운 데서 보니 자기 눈에는 마장으로 보였던 거다. 뱀으로 보였던 거다. 밝은 데서 보니 새끼줄이더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장애로 느껴지는 거
무슨 경계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어둡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무슨 마음이 어둡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분별심을 기준으로 해서 내분별심 속에서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로 느껴지고 장애로 보이는구나. 이게 장애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뱀이 아닌가 보네. 장애가 아닌가 보네. 실제로는 장애가 아닌데 내가 지금 완전 잘못 알고 있나 보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아까 다른 데서 소음이 들려서 전체 음소거 했으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조부모님. 그냥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스님 말씀하신 너무 제가 장황하게 한것 같아서 죄송스러워가지고 네, 여쭤볼 때좀 그런데 스님 저기 유튜브에 올라오면 잘 들어보고 하면 네, 잘 들어보십시오. 저 스님이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잘 들어보십시오. 네. 저도 모르게 왈칵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밤에는 아침이 안올것 같지만 어김없이 아침은 옵니다. 그쵸?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밤이나 아침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깜깜하냐, 밝으냐, 이 차이지. 이 허공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똑같은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며느리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대, 아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일단, 거기 안 사로잡혀야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거기 끌려다니고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분별심 속에서.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정견법우님, 네, 저는 그냥 뭐 딱히 질문을 할 거는 없고,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아니까. 근데, 자꾸 너무 현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정말 나를 있으라는 그 말씀처럼 저는 너무나 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대로 행동하니까 계속 현실은 계속 제가 만드는 대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서 손 들었어요. 그게 다 마음의 그림입니다. 마음의 그림. 뭐 무언가를 뭐 나로 잇는다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는 다 놔버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놔버려야 돼요. 그 분별심을 다 놔버려야 된다고요. 분별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는 어떻게 하려는 노력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나그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계속 아직도 계속 싫고 좀 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 싫다 막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일체 자기 분별심이 속지 않아요. 그거 다 놔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자기 생각 속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네.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 현실이 아니고 그게 자기 마음이니까 그거 다 버리라니까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있고 너도 너무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나도 너무 있고 너도 너무 있죠. 너무 어렵죠, 당연히. 그게 좋으면 그러고 계시고 그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으면 다 버리시고 아무것도 없이 홀홀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보이겠죠.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진짜 그, 정말... 그 속에서 자꾸 머리를 쓰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 뭔지 모르세요? 이렇게 응? 버리는 게 뭔지 모르세요? 이렇게 이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냥 잡고 있는 게 이게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지. 버리라고 하는 게 별 겁니까? 이거 저절로 버리시지. 마음도 자기가 마음에 손을 놓아버리면 벌려버리면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그 생각 속에 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법우님은 다 버려야 됩니다. 계란을 딱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벌리면 계란이 바닥에 팍싹 깨져버리겠죠. 그죠? 저절로 자기 손만 놓으면 자기가 깨야 됩니까? 자기 손만 놓으면 저절로 깨져버리죠. 그런데 그런 거 뭐 그냥 분별 속에 그거 불끈 잡고 그 속에서 뭐 나로 있는다고 뭐 대체 그렇게 하라고 할 적이 없습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응? 알아들으셨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겠어. 한생 안 태어난 셈 쳐라 했는데 자기는 지금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 생각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말을 떠올리거든요. 그 이번 생 안 태어난 셈 치면 근데 그거를 아직도 그 말은 정말 못 알아듣겠는 게 그러면은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받아들이면은 어떻습니까? 안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났으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면 안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안 태어났는데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안 그래요? 그러면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마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마음에 아무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그
그러던가 말던가 하는데 괴롭긴 괴롭거든요. 아니, 그러던가 말던가 하라는 게 아니죠.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던가 말던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요는 자기가 태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뭐 지구가 뭐 멸망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없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마음이 복잡한 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답은 자기가 안 태어나면 되겠네. 그죠? 그것보다 더 깔끔한 답이 있나요? 근데 태어났는데 안 태어난 셈 치기가 되게 그런데 태어난 사람이 네. 안 태어난 사람처럼 살수 있는 게 이게 도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단 말이에요. 마음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도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그럼 속이 시끄럽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게 안 태어난 사람이지. 그러면 이제 말 같죠. 말 가니까, 맑으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가. 오히려. 근데 지금은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꽉 막혔죠. 무슨 마음의 보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죠. 맑지 못하고, 시원하지 못하고. 너무 싫어요.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면 그 속에 꽉 갇혀서 그런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래서 뭐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똑똑똑 하겠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전 먼저인데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죠. 제가 제 생각 속에 갇힌 거는 알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근데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자기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자기가 있다는 거 이것도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우쳐야 된다, 이러죠.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분별 속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뭐 마음을 뭐 나로 잊고 뭐 그런 건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냥 분별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기가 사라지고 싶지 않죠. 자기가 죽고 싶지 않죠. 자기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 한 괴로움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는 안될 거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해도 만족스러우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또 생길 건데. 그러니까 내 뜻이라는 게 없어져야 자유가 오지. 어찌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한에서 자유가 오겠습니까? 내 뜻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만큼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수록 쉽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저는 자꾸 그렇게 될 때까지 안 되니까 억지로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돼도 괜찮아. 내가 없는 거지. 막 이렇게 저를 설득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그런 그런, 그거는 그런 거, 그냥 네. 자기 생각으로 그러고 있고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렇죠. 스님은 그런 적이 없으신데, 그 상태가 아직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네.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없어야 된다. 자기 하나 때문에 스님. 온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저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그 마지노선이 제 마음에 있어서 아직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런 게 있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분별심이거든요. 같아요. 네, 다 그래. 다 좋아. 근데 여기까지는 안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것조차 없어져야 말갛게 보여요.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고요. 내가 없어져야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고. 그런 내가 없어지면 뭔가 큰일 날것 같은 그런 그렇죠. 두려움. 큰일 날것 같죠. 두렵죠. 그렇죠. 네. 그 그죠. 마지노선은 최대한 그 거기까지는 그게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응? 죄도 없는 사람을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면, 마지노선 어디까지, 마지노선이 있어서는 괴롭고 원망심이 들겠죠. 어차피 찢어져 죽었는데, 원망심 들면 뭐 해요? 자기만 손해지? 자기만 괴롭지? 그죠? 거기에 대항할 만한 뭐가 조건이 안 되니까 찢어져 죽었단 말이야. 거기 어차피 몸은 찢어 죽었는데 그 마음 남아 있으면 뭐 해요? 자기만 손해지. 자기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네. 뭐 이유가 없이 찢어져 죽임을 굳이 당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것을 먼저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막 내가 찢어져 죽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오죠. 나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나 때문에. 네, 그게 뭐라고 계속 그거를 못 놓고 그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이게 모든 게 나라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온 우주가 존재를 하는구나. 일체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 하나 딱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그냥 이 몸뚱아리 죽는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그러면 살아서 죽어야 된다 했는데, 이 몸뚱아리는 가 죽어서 될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착각이 죽는 거다. 이 착각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 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거기에 이제 마음을 기울여야 되지, 정성을. 어떻게 하면 몸은 살아있는데, 나라는 이게, 나라는 아상, 나라는 마음, 집착, 이게 사라질 수가 있지? 일체가 다나 하나로. 다 있잖아요. 나가 있으니 모든 게 좋고 나쁜 게다 있잖아요. 다. 그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간단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달려 있구나. 근데 정말 생각하다 보면 차라리 몸이 죽으면 그게 더 쉬울 것 같고, 몸이 그 죽기 몸이 싫잖아요. 몸이 죽기도 싫잖아요. 그 말이 쉽지. 그리고 몸이 죽는다고 마음이 죽나요? 마음이 죽고 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말 그 그래서 몸을 갖고 하는 게네 아니고 이 공부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다. 몸이 없으면은 뭐 자기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몸이 있을 때에 공부하면 되죠. 그리고
할수 있다면 어떻게든 공부는 되어지겠죠.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원래 자기 상태인데, 어디 멀리 있는 거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있는 거 뺏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건 남한테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의 지금 원래의 자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인데, 그 자기 원래의 자기 상태인데, 그거를 회복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냥 계속 생각 속에서만, 자기 생각 속에서만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건 자기 분별심에 속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려면 분별심에 안 속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죠? 여기에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소리가 들렸을 뿐이지.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우리가 마음이 왜 괴로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마지노선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상대방도 자기 그 사람 그분 마지노선을 정해놓지 않았을까요? 자기 괴로운 원인은 그 자기 마지노선 때문에 괴로운 거지. 자기라는 자체도 허상인데.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 소리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소리 났을 뿐이지. 어디 자기는 어디고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온통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 네.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질의 응답한 것을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안 들리던 게 들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저 스님은 왜 저렇게 대답을 했을까? 잘 들어 보십시오. 또 듣고 또 듣고 해 보십시오.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네, 마지막으로 성조 부부님. 예, 스님,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었는데, 스님이 법문 중에 한 여섯, 7번을 다 해가지고, 좀, 김이 좀 세긴 하는데, 요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스님? 나는 지금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래 맑았나? 참 맑다라는, 맑아요. 엄청 날씨가 너무 맑습니다. 맑고. 참 희한합니다. 희한. 그래서 그말 한마디 하려 했는데, 말씀을 다 해주셔서 뭐안 해도 되는 건데, 뭐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참 신기하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 무슨 색깔인들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